동이틀 무렵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장차 치가이를 통솔할 아이들 밤과 낮을 양분하는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시간이 흘러 쌍둥이는 청소년이 되고 오빠인 유르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유르가 마을에 돌아오자 친구인 단지가 유르를 반기고 혼자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며 걱정하자 유르는 좌우님이 지켜주시니 괜찮다고 말합니다. 마을에 돌아온 유르는 책무를 수행 중인 동생 아사에게 향하고 아사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유르를 반겨줍니다. 유르는 아사에게 꿩을 사냥한 이야기를 해주고 칭찬하는 아사에게 올해 겨울 먹을 게 부족하니 사냥을 좀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사가 마을 사람들이 하계 돈을 벌러 가냐고 묻고 유르가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답하자 아사는 불안해하며 유르도 돈을 벌러 갈 거냐고 묻습니다. 유르는 황급히 아사를 안심시키며 부모님처럼 떠나지 않을 거냐는 물음에 자신은 절대로 마을을 떠나지 않고 아사가 여기 있는 한 곁에서 계속 지켜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화목한 시간을 보내던 유르는 하계에서 데라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데라는 하계와 마을을 오가며 마을에 물건을 매입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판매하는 남자로 유르에게도 갖고 싶은 게 있냐고 묻고 유르가 딱히라고 답하자 작은 공을 던져주며 눈치 빠르게 아사의 선물을 챙겨줍니다. 데라가 떠난 뒤 친구인 단지와 함께 마리를 돕던 유르는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고 잠시 후 하늘에 두 대의 헬리콥터가 나타나며 마을 사람들을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적들의 목적이 유르임을 눈치채고 급하게 유르를 찾기 시작한 마을 사람들. 그때 유르는 마을 사람들이 습격당한 걸 보고 급하게 아사에게 향하던 중 적을 만나게 되는데 두 남자를 빠르게 제압한 뒤 비밀 통로를 통해 아사가 있는 본성으로 향합니다. 그 시각 마을에서는 헬리콥터에서 내려온 의문의 여성이 기이한 힘을 사용해 순식간에 마을을 제압하고 지상부대에 연락을 취하는데 지상부대는 이미 데라에 의해 전멸한 후였고 데라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아사가 온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사 앞에 나타난 의문의 여성은 기이한 힘으로 아사를 공격하고 뒤늦게 달려온 유르가 아사를 부르자 의문의 여성이 대답하며 자신이 아사라고 말합니다. 무슨 헛소리냐며 유르가 공격하자 아사가 기이한 힘으로 반격하고 화살만 부수려 했는데 힘이 익숙하지 않다며 사과합니다. 그때 기이한 무언가가 아사를 묶으며 빈틈을 만들고 데라가 나타나 재빨리 유르를 데리고 도주합니다. 두 사람은 좌우님이 있는 곳까지 무사히 도망치지만 갑작스레 나타난 헬기에 가로막히고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들에 의해 넋이 나간 유르는 혼란스러워하며 데라에게 지금 상황을 묻는데 데라는 시간이 없다며 좌우님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당황하는 유르에게 데라는 좌우님 사이의 구멍에 장신구를 끼우라고 말하고 유르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은 채 유르를 재촉합니다. 유르가 어쩔 수 없이 구멍에 장신구를 끼워 넣자 좌우님 석상이 빛을 내기 시작하고 곧 괴물로 변해 헬기를 추락시킵니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좌우님을 보며 데라는 유령, 요괴, 괴물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이 유르의 츠가이라고 답합니다. 만화 황천의 츠가이는 강철의 연금술사로 유명한 아라카와 이로무 작가님이 아주 오랜만에 선보인 오리지널 판타지 만화인데요. 밤과 낮을 양분하는 쌍둥이 유르와 아사를 중심으로 쌍둥이의 힘을 차지하기 위한 사람들의 싸움을 다룬 작품입니다. 작품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츠가이는 굉장히 개성적인 면서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츠가이가 등장할 때마다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궁금증을 자극하는데 개인적으로 주인공의 츠가이인 좌우님이 호전적이며 호탕해서 좋았습니다. 츠가이도 츠가이지만 주인공이 특히 매력적이어서 좋았는데요. 주인공이 침착하고 냉철한 사냥꾼이라서 기회가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적에게 바로 화살을 꽂아버리거나 교전 중에 고지대를 선점해서 활로 저격하는데 이게 매력이 미쳤습니다. 일단 활 쓰는 주인공 자체가 드물다 보니 저에겐 꽤나 신선했습니다.
신선하게 다가와서 좋았네요. 스토리도 정말 좋았던 게 강철의 연금술사 작가님답게 부지런히 떡밥을 뿌리며 뭔가 일어나고 있다 라는 느낌을 주는데, 이게 국토연성진처럼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서도 만화 내에서는 초반이라 그런지 잠잠합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쌓아놓은 이 내용들이 후반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며 전개가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인공 남매를 둘러싼 세력이 누가 선이고 악인지 모르겠다는 점도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유루 입장에서는 부모님에게 버려진 자신을 키워준 마을이 선이고, 마을을 습격한 카게모리 가문이 악이지만, 아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힘을 이용하려는 마을이 악이고 자신을 지원해주는 카게모리 가문이 선이라서 어느 쪽도 딱 잘라 악당이라고 하기 애매한데, 마을은 가짜 아사를 만들어 유루를 속였다는 점, 카게모리 가문은 뭔가 뒤에 캥기는 게 있다는 점 등등 수상한 점이 꽤 많아서 착한 듯 나쁜 듯 헷갈리게 만듭니다. 설정상 밤과 낮을 양분하는 쌍둥이가 태어나면 그 힘을 이용하려는 자들에 의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과연 스토리의 최후에 쌍둥이가 어느 쪽에 서 있을지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등장인물들의 복장을 보고 시대극이나 판타지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헬기를 시작으로 권총 같은 현대 문물이 나와서 알고 보니 현대였다는 반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신 문물을 경험하고 놀라는 주인공의 반응이 리얼해서 마음에 들어요. 스토리나 설정 등등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거나 좋았지만, 아무래도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전작의 인체 현성이나 눈치 빠른 꼬맹이 장면처럼 임팩트 넘치는 장면이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서사를 쌓아서 확실하게 터트려 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 읽었네요. 아직 스토리가 충분히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지루하거나 감질만 날 수 있긴 하지만, 작가님의 후반부 포텐셜을 아는 독자분들은 믿고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강철의 연금술사를 안 보신 분들도 아라카와 히로무 작가님이 에세이 장르의 백성 귀족이나 학원물인 은수저로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입증한 실력파 작가님이니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